특히 늦은 오후부터 잠자기 전 길게는 1시간 이상 심하게 우는 우리 아기. 엄마 아빠가 달래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더 크게 우는 우리 아기. 왜 그럴까요? 평범한 울음과는 완전 다른 배앓이 울음소리. 그 원인과 증상,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타우라이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배앓이 증상. 배앓이를 하는 아기는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발버둥을 치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가 허리를 뒤로 꽉 찢겼다 갑자기 팍 숙였다가 하면서 너무너무 격하게 울어요. 얼굴 표정은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꽉 감았다가 이마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찡그리고 호흡이 가볍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이걸 반복해요. 다리를 발버둥 치듯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방귀를 많이 뀌어요. 잠깐 잠이 들었다가도 갑자기 눈을 번쩍도 일어나서 아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계속 뭔가 빨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 젖을 빨리면 미친 듯이 젖을 빨았다가 잠깐 진정됐다가 다시 깨서 진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다 안 되는 상황이고 아무리 달래려고 해도 달래지지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아기의 격한 울음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3주간 이러한 증상이 유지될 때 배앓이라고 진단해요. 내 아기가 이 정도는 아니라면 우선 마음을 놓고 가끔이라도 배앓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배앓이는 보통 생후 2주에서 3주 사이에 시작하고 6주차부터는 가장 심하게 나타나요. 생후 12주쯤 되면 점점 줄어들고 증상이 사라집니다. 아기 5명당 1명꼴로 생기는 흔한 증상이지만 정말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격한 울음이에요. 그 울음소리는 딱 5분만 들어도 부모의 멘탈이 나가고 매일 반복해서 들으면 공포감이 생깁니다. 배앓이의 정확한 원인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전문가들이 발견한 몇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부모 탓이 아니라는 것, 임신과 출산 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유전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기가 100일쯤 되었을 때 배앓이는 대부분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잖아요. 저의 경우 둘째 아기가 배앓이가 있었어요. 단 하루도 못 참겠던데요. 저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끔 이론과 팩트만 말할 때 많이 서운하고 선생님이라면 내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엄마들에게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아서 영상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칭하면서 해왔던 노하우와 전문가들이 발견한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아기는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울어요. 아기는 태어나 며칠간은 주변 환경이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데 생후 1주 이후부터는 감각들이 발달하면서 주변 환경, 자극에 취약한 상태가 돼요. 갑자기 많은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피부에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이 느껴지고 소화기관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늦은 오후부터 밤, 어떤 날은 새벽에 아기는 하루 종일 느낀 감각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고 과부하에 걸려요. 아기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울고 울고 또 울어요. 아기는 미숙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자극은 피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극은 선택하는 조절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펑펑 울 때가 있고 울고 나면 한결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당장은 많이 울겠지만 아기는 100일이 될 때 자극들을 구분하고 피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깨닫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안고 흔들고 마사지하는 것들이 아기에게는 감각의 과부하를 더 일으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터치를 줄이고 그네를 태우거나 흔들리는 바운서에 눕히세요. 아기의 울음이 조금 진정된 순간에 아기를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이렇게 엄마가 안습니다. 자, 자극을 너무 주지 않기 위해서 흔들지 않습니다. 조금 진정됐을 때 하셔야지 크게 울 때 하면 안 돼요. 자, 천천히 엄마가 뒤로 기댑니다. 아기가 약간 엎드린 자세가 되게 하세요. 아기에게 척추 지압 마사지를 할 건데 아기의 등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손에 힘을 다 풀고 손가락을 다 붙여서 하나의 동그랗고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줍니다. 자, 아기의 등 상부에 손을 대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지그시 엄마 쪽으로 지압해주세요. 제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정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엄마 마음이 급해도 마음을 다 가라앉히세요.
아기를 안았을 때 엄마가 너무 불안한 마음이면 아기가 다시 격하게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을 탁 풀고 긴장을 풀고 아기를 안으세요. 자, 천천히. 천천히. 네. 마사지를 하고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아래로 쓸어줍니다. 자, 아래로 쓸어줄 때는 아기의 등 이쪽 살보다는 요 가운데 살이 약간 압박되도록 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되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쓸어주세요. 네, 이 속도로 쓸어주세요. 네, 이 속도로 천천히. 아기가 다시 너무 크게 울면 멈추세요. 자, 손가락으로 척추 마사지를 이렇게 하면 아기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됩니다. 아주 천천히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지압해 주세요. 두 번째 원인은 미성숙한 소화기관과 식도 역류예요. 아기의 미숙한 소화기관은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 가끔 어려워요. 또한 아기는 식도 관략근이 미숙해서 식도 역류를 합니다. 역류가 있을 때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기는 불편해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식도 역류가 심해도 아기가 울지 않고 뱉어내는 것을 잘한다면 괜찮지만 불편해하고 울음을 터뜨린다면 역류방지 쿠션 위에서 재우는 것이 좋아요. 아기 울음의 원인이 소화기관이라면 절대 척추 마사지는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엎드려 있는 자세는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 원인, 뱃속에 찬 가스 때문이에요. 수유 중에 먹은 공기, 깨어서 놀면서 먹은 공기, 고무 조각질을 빨면서 먹은 공기. 이 공기가 소화기관을 지나갈 때 고통을 느껴요. 수유하는 동안 아기가 공기를 최대한 덜 먹을 수 있게 엄마 가슴에 더 밀착하고 젖병도 밀착해서 먹여주세요. 다 먹인 후에는 잔트름까지 잘 식혀주세요. 트름을 잘 안 하는 아기들이 있죠. 방귀를 많이 끼고 편안해한다면 괜찮습니다. 너무 심하게 울다가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가스를 줄여주면 아기가 덜 우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어요. 제 둘째 아기가 배에 가스가 차서 배앓이를 했었어요. 4kg에 55cm 거구로 태어났는데 대식가 아기였어요. 지금 11살인데 여전히 대식가예요. 하루 종일 젖을 빨고 조금만 배고파도 미친듯이 울다가 계속 먹으니까 당연히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리죠. 47경이었나 하여튼 그때 밤새 울었어요. 제가 보기에 제 아기 행동을 보니 배앓이의 원인이 가스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큰 병원에 가서 아기 엑스레이 찍고 배 안에 가득 찬 가스를 확인을 했어요. 가스를 빼는 흰 가루약을 처방받아서 물에 타서 먹이고 이틀 만에 좋아졌습니다. 과식을 하는 아기에게도 이렇게 배앓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엄마의 흡연 경력과 간접 흡연의 정도에 따라서도 배앓이가 생긴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임신 전후 흡연을 한 엄마, 간접 흡연 환경에 있는 아기에게 배앓이가 있다고 해요. 아기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제가 셋째를 낳을 때 아파트 6층에 살았는데 화장실로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 층씩 내려가면서 문을 두드리고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피는 거예요. 결국에는 1층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어린아이 셋이 있으니 이게 6층까지 화장실 환풍기 타고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 부탁드린다.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아기들이 담배 연기를 맞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엄마 멘탈을 콕 잡으세요. 아기가 배앓이라는 것은 절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기의 울음에 열심히 반응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기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엉엉 우는 것이라면 엄마가 아기를 달래느라 감정이 너덜너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는 아기를 달래는 것을 남편과 번갈아 하세요. 10분이라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트레칭을 하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휴식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막 쏟아내버려. 이 동영상 댓글에 막 하소연을 막 적든지 맘카페에 가서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다고 막 이런 글을 막 적으면서 그런 글을 적으면 똑같은 엄마들 다섯 명이 한 명꼴이니까 그런 엄마들이 막 나타나서 같이 막 댓글을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좀 풀어내세요. 다른 엄마들의 댓글을 보면서 또 공감할 수 있고 나만 아는 개고생이 아니었어 또 이런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우는 아기를 계속해서 케어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울증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치료와 도움을 받으세요. 극도로 괴로운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울증을 방치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치료를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좀 마음 한켠이 좀 쓸쓸했던 게 뭐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눈이 와도 겨울 슬롭에 가서 보드를 못하는 거예요. 당분간일 줄 알았는데 둘째 생겨 셋째 생겨 지금 창고에서 장비가 썩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늙어서 못 타요. 출산 전에 누리던 것들 출산 후에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우리 엄마들.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엄마니까 이 정도는 해내야지, 엄마니까 이거 견뎌내야지 이렇게 가족들이 막말 막 하잖아요. 그런 소리는 귀를 닫고 듣지를 마세요. 엄마도 사람인데 휴식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꼭 있어야 돼요. 하소연할 것도 필요하고 위로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엄마들 울고 싶을 땐 펑펑 울어버려. 알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